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36페이지 36번째입니다. 자, 별표 한번 하시고, 자, 이 경계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경계 결정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건못 오거라 그랬는데, 일단 지상 경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지상 경계에 관한 얘기고, 일단 지상 경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어요. A 땅하고 만약에 B 땅이다 하게 되면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높낮이가 없으면 구조물에 뭐라고? 중앙이고.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면 A땅하고 B땅은 뭐예요? 자, 당연히 구조물의 하단부고. 뭐가 맞나요? 예컨대 도로와 뭘을, 구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게 뭐예요? 절대된 면 있죠? 절대된 경사면에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고. 자, 그 다음에 뭐하고, 물하고 뭐예요? 땅하고 물하고 만나면, 바닷물이라면 최대 만조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대 만수이고, 그렇죠? 자, 예컨대 만약에 유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그냥 물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제방에 편입돼서 바다를 매립했으면, 당연히 뭐, 이 포인트가 뭐예요? 바깥쪽? 예, 어깨 부분입니다.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역에 연접되는 높낮이가 없다 그랬죠? 없으면 당연히 뭐예요? 중앙이고. 있으면 당연히 하단부고. 그 다음에 도로구가 절대된 부분 있으면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설명 좀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죠? 중앙 하단부 기역 이유는 맞고, 틀린 거는 뭐예요? 디귿 들어가야 되겠죠? 디귿. 디귿 들어가니까 몇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고, 응? 니은은 빠져야 되겠죠? 3, 4번 되는데, 니은은 빠지니까 4번이 답이겠죠? 디귿하고 니을 왜? 최대가 되는데, 최소라고 돼 있죠? 틀렸다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 나오도 틀리죠, 그게. 평균이라고 틀려요. 최대로 나오죠. 평균도 틀리고. 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미음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 부분 맞고. 그 다음에 37번 문제 틀린 거 그랬어요. 그 37번 문제. 자, 그러면 거기 1번에 보시면, 지상 경계는 뭐예요? 우리는 도상 경계니까, 사람은 지상 위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민법의 상인 관계를 빌렸다 그랬죠? 뚝이나 담장이나, 그 밖에 구역에 목표가 되면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를 뭐예요? 구분한다 써 있어요. 자, 이번에 토지의 해면 또는 수면에 접했을 때는 평균이나 만든다 그랬어요. 이 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절대 세금은 평균적으로 걷지 않습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3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지구의 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자, 거기, 예, 분할 경우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자,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통 뭐예요? 판사가 도도하다. 그래서 건물을 자를 때 있죠? 거기하고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웬만하면 다 뭐예요? 4번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뭐예요? 경계점 표시를 설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 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의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경우에 지상 경계를 바깥쪽, 제방 얘기 나오죠? 바깥쪽 어깨 부분. 2번이 틀렸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8번. 또 옳은 거 얘기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있으면 뭐예요? 자, 옳은 거 타게 되면 하단부에 눈매가 있다? 하단부 맞죠? 근데, 제방 얘기 나오면 뭐예요? 경사면의 상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이고. 도로구 가게 되면 절도된 뭐예요? 그 경사면의 상단부죠? 상단부고. 4번은 뭐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푸는 거 반복적으로. 최소가 아니라 뭐예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이고. 자, 높낮이가 없다 하게 되면, 없으면 뭐라고? 중앙. 응? 있으면 하단부 얘기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뭐예요? 38페이지 39번 문제.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 지상 경계 구분의 결정인에 관해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뭐예요? 기역은 자, 거기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라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경계점의 위치 설명 등을 기록한 경계점 좌표 노부를 작성 관리한다. 자, 옳은 얘기죠? 분할에 따른 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하면 안 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기역과 자, 뭐라고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역은 경계점 위치 설명들을 작성한 경계점 위치 설명들을 작성한 경계점 좌표등을 작성 관리한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경계점 위치 설명을 작성한 경계 아 경계점 좌표가 아니죠?
자, 아까 그런 유사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풀어봤어요? 분출 질문 풀때 풀었죠? 또 뭐가 나왔으니까 지상 경계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경계점 좌표 분포가 아니라 지상 경계점 분포를 작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기억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답이 아니고 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수면에 접했을 때는 지상 경계 기준은 최대 만조에 되는 선으로 맞고 바깥쪽 어깨 부분, 왜? 제방 공유 수면이니까. 니은 디귿 니을, 니은 디귿 니을.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5번이. 자, 그러면, 거기에 40번을 한번 별표하세요. 40번을 별표하시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 사항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자, 일단 등록 사항은 뭐가 있고, 소재하고, 지 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공부사항 지목과. 자, 그 다음에 실제, 뭐라고?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자, 이용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계점에 왜 잘했어요? 위사, 종의 좌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 경계점의 위치 파일, 그 다음에, 자, 경계점의 사진, 위치, 사진 파일, 종류 있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어디 한정한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에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계점 표시 종류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있고, 소유자 나오면 안 되죠? 디귿 빼야 돼요.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니을 얘기입니다. 예,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물론 이제 41번 같이 옳은 거 나오다 하게 되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2번에 위사종의 좌표, 사종 좌표니까, 2번 문제 없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42번 있죠? 경계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42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1번, 경계는, 자, 맨 끝에 선으로 끝내야 되죠? 경계점과를 직선 연결한 선 맞고. 경계점 좌표도표 등록관은 평면직각 종횡선의 교차점은 측량에서 결정한다. 좌표는 측량에서 결정합니다. 자, 3번은 뭐예요? 뚝이나 담장, 상경각에 빌려온 곳이고. 4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주에게 경계를 결정해서 토지를 뭐할 때, 분할할 때, 그죠? 원래 원칙은 건물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건물에 걸리게 하는 게 뭐예요? 판사가 뭐하다는 게 판사가 도도하다. 이게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군 관리기 공공사업 있죠? 네, 판결 받은 거. 자,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아까 지상 경계점 표시 설치한다 그랬죠? 매매라든가 자 매매에서 뭐예요? 할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일단 뭐예요? 권리계 권리에서 결정해서 아니 되는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건물을 자를 수 있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이게 판례예요. 기술적인 착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 같은 특별한 사례가 있으면 기술적인 착오. 지적공부의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란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실제 경계. 이건 판례니까 그렇게 외웁니다. 기술적인 착오란 단어가 나오면 실제 경계를 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그 44번 문제가 그거죠? 지상 경계를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것에서, 2번의 판결, 자, 3번의 도, 4번에도 뭐예요? 도. 공공사업이죠? 사업. 그래서 판사가 도도하다. 1번이 아니죠? 1번이. 그 1번이 아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45번 문제가, 딱 지금까지 한번딱 나왔어요. 자, 시험에 딱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공공사업 할 때, 그, 사학도 철천지의 구조수 얘기인데, 딱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래요? 나머지는 다, 자, 이 판사가 도도하다. 그런 개념이고, 1번에 보면 공공사업이 맞는데, 사학도, 이렇게 사학도. 사학도 뭐예요? 철천지의 구유수예요. 근데 여기 유자가 이게 유자가 유지예요. 유원지가 아니에요. 공공사업이니까 유지라고 해야지 유원지가 아니에요. 일반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유원지 때문에 틀렸어요. 하여튼 이게 지목이 이렇게 이게 열거되어 있잖아요. 이 지목이 열거된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렇게 뭐할 때, 자, 건물을 자를 때 하고 자 우리가 뭐예요? 대위 신청할 때 있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등을 신청하는데 대위 신청할 때 하고 그다음에 합병 신청할 때 이렇게 뭐 했어요? 하여튼 여기 유 나오면 유가 뭐라고 이거? 이거 유원지 나오면 틀려요. 하여튼 유지라고만 보시면 돼요. 유원지 나오면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그거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6번을 뭐예요? 46번을, 예, 별표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찾으는데, 1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여기 합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걸 답으로 보시고,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물론, 47번, 44번에 47번도 뭐예요? 지목 변경. 그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축척이 48번을 별표합니다. 자, 이 1200분의 축척이 얼마예요? 축척부터 먼저 보죠? 1200분의 1이에요. 1번, 첫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문제예요. 자, 1200분의 1이죠? 자,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데 얼마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0.4제곱미터면 1 미만이죠? 1 미만이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거. 일로 하라, 이게요, 일로 하라는 게. 근데 49번 같은 문제는, 자,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문제죠? 세 번째, 별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예요. 몇 번째 유형이라고? 세 번째 유형의 문제예요. 자, 앞에 뭐가 나왔어요? 경계점 좌표분포가 나왔으니까 축척이 5분의 1입니다.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해야 돼요. 네, 면적이 얼마 나왔다고? 1029점, 이렇게 1029점 뭐예요? 551이다. 그죠? 그 설정 아래까지, 제곱미터 2한 다리까지죠? 근데 0.0551, 5를 초과해요. 0.05를 초과하니까. 무조건 올려야 돼요. 얼마로? 1029.6으로 합니다. 4번이 답이다. 자, 그럼 50번 별표하시고, 그게 몇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두 번째 유형의 문제인데, 두 번째 유형 문제, 그래서, 자, 경위의 측량법으로 지각적 측량 나왔죠? 자, 이것도 두 번째 유형의 문제예요. 축척이 얼마? 500분의 1이에요.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합니다. 면적이 얼마나 산출됐다고? 730점 뭐예요? 예, 45제곱미터 산출됐어요.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자, 제곱미터 위한 다리까지. 근데 이게 이제 뭐예요? 0.05죠? 이건 초과한 거니까 무조건 올리지만. 0.05니까. 이게 짝수죠? 짝수니까 버립니다. 730.4. 2번이 답이다. 자, 이건 유형대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유형대로 보시고 그렇게 이제 잘 찍으면 돼요. 아까 이제 51번 문제는 방금 어디예요? 그 49번 문제하고 같죠? 왜? 5일이니까. 0.05를 초과했어요. 그냥 올립니다. 325점 그냥 뭐예요? 6으로 합니다. 326번.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46페이지에 52번을 별표합니다. 52번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풀어놓은 거죠? 예, 종합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니까. 자, 52번을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면적하게 되면 우리가 면적은 면장님입니다. 면적은 뭐라고? 면장님.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 이렇게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을?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목도장을. 그래서 소재 지분은 공통. 소유자는 뭐예요? 토지 대장과 임의 대장. 공유지분부하고 대지군 높부.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이죠. 그다음에 경도에서 알고 있는 무슨 면장은? 좌경 면장님은 예, 축도장을 갖고 있어요. 축도장. 면적은 대장에만 있어요. 절대 어디 없어요. 경계점 좌표 눈대는 없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물론 축척이 600분의 1이니까 땅값이 비싸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맞고. 1200분의 1은 뭐예요? 땅값이 싼 지역이죠?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룰 제곱미터로 해요. 6000분의 1도 마찬가지죠? 자, 땅값이 싼 지역이니까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해요. 근데 경계점 좌표는 0.1까지 하니까 0.1제곱미터는 뭐라고? 0.1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54번은 뭐예요? 54번 문제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종합 문제죠?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54번도 별표하고 봅니다. 별표하고 보시는데 등록 전환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지 번번에 부번을 붙여 인번부. 그래. 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 표시 이동하는 자, 이동 현황을 조회해서 지목을 결정할 때는 토지 이용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 이동 얘기죠? 항상 이 문제 내는 인간이 꼭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용이 아니라 뭐라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얘기예요. 그다음 지목은 일필일목, 주주목 추종,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을 설정하고. 4번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라고 경계점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뭐예요? 예, 제곱미터 이한 자리를 하고. 도로 토지에 절대된 부분이 있죠? 자, 그 경사면에 상담을 한다는 게.
59번, 55번 문제도 이것도 뭐예요? 종합적인 문제죠? 별표입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생겼어요? 토지동이 생겼죠? 네, 토지동이 생겼어. 자, 토지수요. 자, 토지동.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뭘 동그라미 치고, 토지이동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토지이동이란 단어, 토지이동이 생겼어요. 일단, 자, 신청을 누가 해야 돼요? 소유자가 신청하죠? 누가 받아야 돼요? 소관청이 받아요.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는 게요. 직권하겠다는 게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토지이동이 생겼죠? 두 번째 줄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소관청이 결정하죠?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고, 뭐라고? 직권. 맞다는 게요. 그러면 거기 자 이제 그래서 당연히 뭐 1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은 왜 틀렸어요? 여기 토지의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이용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의 이동 현황이에요. 이동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이동 뭐예요? 토지의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틀린 것이고 그다음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을 한다면 절대 뭐예요? 자, 이 지번 변경은 누가 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하는 것이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관청은 일시적, 임시적으로 용도를 바뀔 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목을 변경. 절대 지목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라고? 자, 이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돼요. 자, 절대, 그래서, 예, 지목은 뭐 한다? 일시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 일시불변의 변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 비싸죠? 자, 지역과 경계점 좌표 높을 지역은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로 하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 0.1제곱미터 미만일 때 0.1로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축적이 1000분의 1과 축적이 뭐예요? 6000분의 1까지는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로 하지만 500과 600은 뭐라고? 0.1 미만일 때 뭐라고? 0.1로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것이다. 자, 넘겨보시면 당연히 뭐예요? 56번은 몇 번째 유형이에요? 56번은 이첫 번째 유형이죠? 축적이 얼마라고? 자, 거기 56번 앞에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600분의 1이라 그랬죠? 600분의 1인데 자,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얼마가 나왔다? 0.050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랬죠? 0.1도 안 되면 얼마를 하라는 얘기니까 0.1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49페이지 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적 공부해 보게 되면 일단 거기 1번은 토지 대장에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표시, 이동사유, 고유번호.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자, 동그라미, 아, 거기 2번에는 뭐예요? 2번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유부, 대지권 높부죠? 요네 가지에만, 네 가지에는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절대 어디에는, 지적도에는, 대장하고 지적도에는 뭐예요? 지적도에는 절대, 자, 도면은 지목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소유자 없어요. 공유점유부, 대지권 높부는 뭐가 없어요? 지목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점유부, 대지권 높부 있죠? 요 지금 뭐예요? 요네 가지의 공통점은 소재, 지번, 소유자지만 그 지적도나 임야도는 뭐예요? 절대 소유자가 없으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점은 소재, 지번하고 지목이에요. 근데 대지권 공유점유로 대지권 높부하고 도면의 공통점은 소재, 지번뿐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자, 어디에 그러면 거기 자, 5번에 뭐예요? 지적 도면의 일람도, 지적 도면의 일람도, 건물 구조의 위치는 도면의 등록에 해당한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일람도 있죠? 일람도는 기타 공부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10분의 1로 줄여갖고, 도면의 그 뭐예요? 도면의 그 접속 관계와 배치 관계 있죠? 근데 지역물을 한눈에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일람도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이 도면에 있는 건 색인도예요, 색인도. 일람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고, 어디에? 50페이지 보시면, 거기 7번에, 경계점 좌표등을 갖춘 지역의 지역대는 해당 도면 제목 앞에 수치라고 쓰는데, 그왜 틀렸어요? 자, 축적의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뭐가 있고, 이렇게 뭐예요? 색인도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재,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지적도라고 제목과 명칭 뒤에, 여기 뒤에다가 뭐예요? 좌표라고 쓰지, 이걸 좌표를 앞에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해당 도면의 제목과 명칭, 그 지적도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씁니다. 뒤에. 그 원래 시험에 나올 때는 원래는 뭐예요? 좌표라고 해야 되는데 수치가 원래 좌표인데 정확히 따지면 좌표라고 해야 되는데 수치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제 뭐예요? 자, 연수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퇴직을 앞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글재 고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 퇴직할 때까지 시험 문제 붙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유형이 시험 문제 내는 유형이 뭐예요? 이미 들켰어요. 들켜서 자, 글자 한 글자 하나 두 글자 고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다시 그 8번을 다시 이제 해설로 보면 경계점 좌표도 같은 지역에 임야도가 아니라는 게 이제 지적도예요. 자, 해당 도면 제목 끝에 좌표라고 끝이라 했지 앞이 아니라 자, 도각선 오른쪽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거 이제 이걸 또 이제 가로집어 넣기 문제로 나오면 자, 가로집이 문제에 나오면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야 돼요. 절대 임야도지 지적도지 임야도가 아닙니다. 왜? 경계점 좌표 높고 갖춘 지역은 절대 어디 임야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지적도로 해야 되죠. 그렇게 보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어디에 거기 12번 문제는 공간정보 우침이 이건 읽을 거 없고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자, 토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보호도 좌표 있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면적, 위치나 면적 안 들어가요.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위치하고 위치는 뭐예요? 도면에 등록하고 면적은 대장에만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다음에 13번째 절대 뭐예요? 그냥 그세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단어가 무조건 나오면 틀려요.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틀렸다는 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될 때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보관리체계 구축해요. 보관은 뭐예요? 시도지사 하는데, 그 다음 15번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열람하거나 등급할 때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는 빼야 되고, 시도지사는 빼야 되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자한테 예, 겨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어디에? 52쪽에, 자, 거기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거기 그20몇 번에 20저 26번 있죠? 26번은 지적 공부를 뭐할때 복구할 때 멸실 훼손 당시에 공부와 부합된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 갖고 한다고? 등기부나 법원에 뭐예요? 판결서 갖고 해요. 자, 그런데 그 27번에 우리가 이제 복구 자료에 했을 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있죠? 절대 뭐라고? 지적공부 등본은 맞아요. 근데 그 개별공시지가 자료라든가 측량신청서나 측량의뢰서 있죠? 작년에 답은 측량의뢰서였는데 의뢰서나 신청서 준비도나 준비파일 있죠?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왜 준비한 거 갖고 어떻게? 아 도면이 불했었으면 측량 결과도나 성과도 갖고 해야지. 어떻게 측량을 준비하거나 뭐야 지적측량 수행 계획한 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계획한 거나 뭐라고 준비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 자, 준비 자료가 아니에요. 복구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그래서 27번은 절대 뭐가 아니라고 측량신청서 의뢰서 준비도 이런 건 복구 자료가 아닙니다. 자, 뭐또 개별공시지가 자료도 아니에요. 개별공시지가도 뭐예요? 그 자료가 아닙니다.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53페이지 뭐예요? 1번, 다음 중 뭐예요? 모두가 지적공부로 나열된 거 이렇게 해놨죠? 그래요. 우리 가끔가다 한 번씩.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결번대장, 지번새김표, 일람도, 지상경계점 높은은 기타공부입니다. 기타공부예요. 자, 기타공부이기 때문에 절대 뭐라고 법에 요구하는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1번은 뭐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나오죠? 1번이 답이에요. 왜? 2번은 뭐예요? 결번대장, 일람도.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등기부나 등기필 정보나 그거 빼고 해고 4번은 뭐예요? 자, 면적 측량부나 측량 결과도 있죠? 이런 거 아니에요. 공부 기타 공부예요. 그다음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5번은 자, 지적도 임야도 부동산 종합 공부 연속 지적 나오죠? 절대 뭐가 아닌 부동산 종합 공부나 연속 지적도는
기타 공부입니다. 기타 공부. 자, 이번에 토지대장의 등록상에 해당하는 걸 모독으로 하게 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까지예요. 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노표에, 경계는 도면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도표의 등록상이에요. 자,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3번에 다음 중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다음 중 공인중개사가 누구? 자, 공인중개사 갑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다. 그러면 다음 중 적합한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토지대장 등본이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자, 4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상이 아닌 거죠? 아닌 거 아닌 걸 보자니까. 그 아닌 거 보시면, 자, 아닌 거 보면 1번에 뭐예요? 1번, 아, 거기에 개별 공시가 우리 대장을, 자, 대장을 보게 되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는 왼쪽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표시,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가 이기니까. 자, 뭐라고 거기 그 3번에 등기 접수번호 있죠? 이건 등기부에 있어요. 등기부에 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일단 자, 별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별표하고 봅니다. 옳은 거 그랬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대지권 노표에 등록됐어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도면에 있는 것이고. 자, 3번에 소유자를 변경한 날은 뭐예요? 등기부에 대장의 소유권이 변경한 날이 등기부의 원인 날을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서 있는 접수 날짜, 접수받은 연월일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완료가 되면 접수받은 날이 그게 뭐예요? 물권 면등 생기는 날이니까. 자, 그게 뭐예요? 자, 대장에 접수받은 날짜가 뭐예요? 아니, 그 등기부에 접수받은 날짜가 대장상 뭐예요? 소유권이 변경한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가 아니라 재산세를 뭐예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5번이 옳다. 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 표지부의 표지상을 기재하는 기준이에요. 왜?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뭐예요? 등기부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자, 6번 문제. 이동사유가 등록하는 공부는 당연히 뭐예요? 토지대장이 맞고. 자, 7번은 뭐예요? 공기정부의 등록상이 아닌 거 이렇게 써놨죠? 그래요. 자, 3번 대지권 비율입니다. 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노표의 등록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 8번하고 뭐예요? 9번은 같은 얘기니까. 작년 시험 문제 그게 답이죠? 제가 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을 이제 뭐예요? 9번을 보시면, 자, 거기 대지권 노표와 등록상으로만 날린 게 아니고 타면 1번이 답이에요. 왜? 지목은 목조장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공통적인 사항이 아닌 거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는 대지권 비율. 그다음에 뭐예요? 전유부분에 건물 표시하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 건물 명칭이 있어요. 건물 명칭. 자 그래서 거기 9번은 1번이 일단 답이고. 자, 대지권 등록부만 자, 날된 것이 아닌 거 그랬을 때, 일단 대지권 등록부만 날린 것중 공여점 명부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만, 유일한 것만, 대지권 등록부 있는 것만, 5번에 보면 건물 명칭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디에, 예, 3번에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에, 그 전유부분에 건물 표시 있죠? 요세 가지는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그 10번에, 자, 별표하세요. 10번에 보면, 공유점유부와 대지권도의 공통적으로 사항을 모두 고른다 하게 되면, 거기 기업과 소유권 지분이 있죠? 소유자 표시. 고유번호 맞죠? 소유자 변경한 날과 이게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이해합니다.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것은 뭐라고? 자, 방금 9번 문제에서 풀었지만, 뭐예요? 뭐하고?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부분에 건물 표시고. 자, 공인중개사명부하고 대지권 노표예요. 공통적인 사항 하게 되면 10번 문제는 뭐예요? 5번이 답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자, 어디에 그 뒤에 넘겨 보면 자, 어디에 12번에 지족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모두 그런 거 써놨죠? 그래서 기역 소재 좌표에서 해당된 경계점 거리 위치 나왔죠? 도광선 위치 이것도 답이에요. 다 답입니다.
자, 13번을 별표하겠습니다. 몇 번을? 13번을 별표해 주시고, 13번에 보시면 지족도미 임야도의 등록상으로만 날된 거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고돌이 없다 그랬으니까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 그랬으니까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 5번의 중간에 고유번호 빼고 4번의 맨 끝에 고유번호 있죠? 물론 일남도도 없고 3번에 고유번호 빼죠? 네, 뺍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둘 중에 답인데 1번에 보니까 건축물의 번호가 나와요. 건축물의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소재 지번 공통 경계 도면에만 위치 나오죠?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에 틀린 거 그랬어요. 14번에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4번을 별표하자 해주시고 틀린 걸 보겠습니다. 틀린 거 보자. 그 틀린 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거기 1번에 뭐예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뭐라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자, 고유번호는 뭐예요? 행정구역 10자리. 지번은 뒤에 8자리죠? 왜? 고유번호는 앞에 19자리가 있는데 이 19자리, 10자리가 여기 소재 표시고 중간에 1번은 토지대장, 2번은 임야대장이니까 대장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뒤에 8자리는 지번이에요. 절대 지목은 알 수 없어요. 고들이 없다. 지목 알 수 없다. 지목 X. 고들이 없다. 1번이 틀렸습니다. 공유전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소재지번, 소유권지번, 토지고유번호 맞고 경계점 좌표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 지적도 있죠? 좌표에 계산된 경계점과 있는 거리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에는 위치, 건축물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맞고 5번 경계점 좌표를 비치하는 지역의 도면에 제목 끝에, 앞이 아니죠?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뭐 하지 못한다. 측량할 수 없음이라 기재한다. 그죠? 그래요. 자, 1번이 틀린 것이다. 자, 거기 15번은 뭐예요? 15번은 딱 한 번 나왔던 건데 그건 뭐예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5번이 답이었는데 절대 경계는 이 0.1mm로 해요. 자, 이런 문제는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요. 예, 고민할 거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적도 도면번호는 왼쪽 위에 도면번호죠? 그래서 그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15번이 맞고 중간번호 15번. 126의 10의 지목은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의 10의 지목은 예, 10의 10은 뭐라고 해서 10이 어디냐? 아, 장애로 되어 있죠? 그게 공룡지지 맞죠? 요게 요렇게 십자가로 된 거, 요게 바로 삼각점이에요. 요게 삼각점이고. 자, 이게 시커멓게 칠해진 게 이게 보조점이고. 그냥 동그라면 이게 도곤점이에요. 예, 도곤점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산자라고 써있는 건 임야대장 등록토지가 맞아요. 하여튼 항상 경계는 도면과 도면상의 경계는 필지와 절지의 경계는 하나의 경계가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예, 경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니까 1이니까 0.1mm로 한다. 참고로 보세요. 이건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몇 페이지에 16번 문제 있죠? 그래요. 16번 문제 별표하시고 16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자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됐어요. 1번 지적소 관청은 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는 지번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상표를 작성 갖추고 있다. 써있죠? 이게 옳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상식으로 비치하는 게 아니다. 자 지적도는 7개지고 임야도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임야도는 2이니까 두 개라 했어요. 지적도는 지체 7가지. 예,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의 위치, 예? 또 지적도면의 등록상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경계점 좌표 도면 지역의 임야도가 아니라 했어요. 지적도죠? 예, 지적도. 해당 도면 끝에, 맞죠? 끝에는. 좌표로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있음 그럼 틀려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 4번은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다니까. 지적도면은 소관청의 직인을 나려야 되고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관리할 때 그러지 않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뭐 17번은 당연히 뭐예요? 좌표에 계산된 당연히 뭐예요? 그건 이 거리니까 2번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8번은 옳은 거 그랬는데요. 75번의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경계점 좌표 노부에 관한 설명으로 정옥조로 작성한다. 그럼 그건 틀 때문에 틀렸어요. 도시개발사업지역에만 작성해요. 좌표에서 나타내는 건 정비성이 높고 1cm까지 산출해요. 근데
자, 일반인 쉽게 할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틀린 말이다. 3번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 그 지역에서 반드시 작성 비치한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4번에 경계점 좌표를 빼는, 자, 토지에 뭐예요? 주소. 자, 그 주소 있죠? 지번 그런 거 없어요. 좌표하고 뭐예요? 좌표 고유번호. 소유자 면적은 뭐예요? 대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뭐예요? 틀린 말이에요. 수조, 자, 뭐예요? 뭐는 있는데, 주소 필요 없고 지번 있죠? 좌표 있죠? 그 다음에, 자, 고유번호 있지만, 이 주소는 없어요. 주소. 토지 주소 없고. 자, 한마디로 토지 주소는 뭐예요? 소재는 뭐예요? 소재. 이 토지의 주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재. 토지에 만약에 소재라, 토지의 주소라고, 토지의 주소? 그래. 소재라고 치면, 토지의 주소하고 지번은 뭐예요? 공통이고. 좌표 있는데, 소유자하고 면적은, 소유자는, 자, 공대 나온 소유장이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대장에만 있으니까. 이두개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는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점과 지표면상의 보고는 좌표와 굴곡점이 있는 직선에 의한다. 그럼 틀려요. 왜? 좌표에 의하지 굴곡점을 의하는 건 아니에요. 축척의 500분의 1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좌표 갖고 경계를 결정하거나 좌표 갖고 뭐예요? 경계를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높이에 오른 건 날뛴 거면 아까 그랬죠? 이동사에는 대장에. 2번. 부호보도 있죠? 고유번호 있죠? 그럼 몇 번이? 2번이 답이에요. 왜? 경계나 위치는 도면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도 있지만 거기 위치 나오죠? 위치는 도면에 있는 곳이고. 면적은 어디 있어요? 면적은 대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몇번 문제는 20번 문제 있죠? 그래요. 20번 문제는 예, 별표해 보시고 20번 문제 보자. 그럼 다음 주 뭐예요? 지속도의 아래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73에 2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경계점 좌표 놓고 수반 지역이니까 전자면적 측정기는 땅값이 싼 데서 하는 거예요. 좌표면적 계산법을 해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 73에 경계선에 있는 22m 41 이게 뭐예요? 경계점 간의 거리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73에 경계복원 측량은 좌표 갖고 하지 본 도면 갖고 하면 안 돼요. 왜? 이 도면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 갖고 측량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743의 토지 면적은 대장에 등록해요. 그 다음에 742의 토지 지목은 주차장이라 써 있죠? 732가 뭐로 써 있는데? 732가 주자라고 써 있죠? 주유소용지예요. 주유소용지 단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21번 문제는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자, 1번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라 그랬죠? 앞에 하면 틀리죠? 끝이라 그랬죠? 끝에 좌표라고 쓰라 그랬죠? 이게 틀린 거예요. 이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왜? 경계점 좌표도 갇힌 지역이니까. 이 도면 갖고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라고. 자, 이해 한 자리고. 면적 측량 방법은 아까 그랬죠? 경계점 좌표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도 지는 지역에 자, 지적 측량 및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경계점을 뭐로?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입니다. 뭐로 측량한다?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이다. 이게요. 자, 22번하고 23번이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요. 그러면 23번을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면, 자, 23번.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 연결이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토지대장 지번 개별공시가 맞죠? 경계점 좌표 높고 색인도 나오면 안 되죠. 색인도는 도면에 있으니까. 대지공용도는 대지권 비율과 전유분과 건물 표시고. 지적도는 뭐예요? 경계 위치 맞고 공유점유분부 소재 소유권 지분 소유권이 변경한 날. 예, 3번이 뭐예요? 2번이 책임 때문에 틀렸다. 자, 24번은 별표합니다. 이런 유형의 종합적인 얘기니까. 자, 연결이 틀린 거. 토지대장 소재 고유번호 임야대장 소재 개별공시니까 대지권도 대지권 비율 건물 명시 맞고 공유 4번이 틀렸죠? 왜 절대 뭐예요? 전유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어요. 5번 임야도는 위치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비치 보전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